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 뮤직비디오는 어떤 뭔가 특정한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되게 즐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뭔가 여행지에 가서 바다를 보고 인피니티 풀에 선베드에 누워서 하늘을 볼 때도 있고,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바이브를 몸으로 즐기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벨합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카사블랑카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. 여기 와이저가 바크가 메인으로 나서서 랩을 하죠. 카사블랑카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? 아무래도 힙합에 있어서 카사블랑카 하면은 디자이너 브랜드 카사블랑카가 떠오를 거예요. 래퍼들이 많이 입죠. 아무래도 그 얘기도 하고 있고, 뭔가 사랑하는 여자와 자신이 소유한 럭셔리 브랜드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바다, 뭐 수영장, 리조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뭔가 딱히 이런 특별한 주제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, 최고의 순간으로 즐기고 싶은 상황들이 있잖아요. 여행을 가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휴가를 만끽하는 순간들이 아마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잘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넋을 놓고 봤어요. 바이브 자체가 뭔가 휴식 같은 느낌을 저한테는 많이 줬기 때문에 다른 음악들과 달리 좀 더 편안하게 이 곡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벨합의 카사블랑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Camera도 되게 slow하게 사물을 잡잖아요. 뭔가 그 칠 바이브의 여운을 남겨주기 위한 그런 연출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인트로가 이건 난 너무 좋았어. 아, 그냥 뭐 나도 이 곡에 함께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 같아. 왜 우리가 링로스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칠 바이브의 비디오들이 많잖아요. 휴양지에서 느낄 수 있는, 약간 저는 그런 거를 뭐 리조트 힙합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, 그때 보면 왜 카메라가 이렇게 사람이든 풍경이든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잡잖아요. 그런 비디오들이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아, 이 비디오처럼. 뭐 저기 뭐 리고엔스 이지 에어 옥토버도 있고, 옆에는 디올이죠. 하이탑 슈즈에 대해서 카메라가 많이 잡네요. 아이스 다 롤렉스. 그 와이저의 그 훅에서 리버브를 좀 넣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수영장 같은 데서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. 약간 몽롱해지는 느낌도 있고. 아, 오랜만이네요. 오히려 마크 같은 목소리가 이 곡에 잘 묻어날 수가 있는 거는, 왜 사람들이 되게 칠 바이브의 비디오 하면은 뭔가 목소리도 부드럽고 좀 달콤한 느낌을 연출을 해야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, 거꾸로 도판 목소리가 더 이 곡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런 느낌들도 잘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. 마치 링로스의 뮤직비디오를 재패니즈 스타일로 바꾼 느낌이야.
아 그냥 좋다. 여행 가고 싶어요. 아직 저도 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가지를 못했는데 아마 가을쯤에는 갈 것 같거든요. 가을쯤에 이제 제가 여름휴가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곡도 제가 여행 갈 때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싶어요. 그냥 저는 여행 갔을 때 듣는 곡들이 따로 있는데 여행 갔을 때는 뭔가 이런 좀 막 높은 힙합 음악 이런 것들을 즐긴다기보다는 칠바이브의 음악들로 구성을 많이 합니다. 샌리스트를 플레이리스트를 그렇게 구성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 귀조차도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릴렉스한 느낌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들을 선곡을 하거든요. 아무래도 좀 더 듣기에 이지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기 좋은 음악들 있잖아요. 그냥 그런 곡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아마 이 카사블랑카 같은 경우도 제 몸과 마음을 뭔가 좀 이렇게 듣는 순간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기분이랄까? 사실 가사야 뭐 이런 류의 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? 휴양지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뭐 명품 브랜드를 사고 뭐 굿 바이브스를 진짜 막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쉬고 싶고 뭔가 내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뮤직비디오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휴식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